아, 아이고, 도둑의 힘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국민의 힘! 지금, 또 20대 개혁의 따님께서 발언을 시청해주셨는데, 무대에서 처음으로 발언해보시는 거라 해서, 옆에 덜 힘들도록 공룡님이 잠깐 함께 나오신 거랍니다. 자, 우리, 두 분이 나오셨군요. 이분들이 한 세트가 아니고, 처음으로 발언하는 20대 개혁의 따님이 발언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러 나온 겁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그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하는 도중에 집회가 많이 열렸었는데, 그때 너무 참가하고 싶었는데, 그저께 격리 해제되자마자 어제 서초 집회, 그리고 오늘 여의도 집회, 그리고 지금 명동 집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은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,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발벗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혐오를 조장하고 소수를 밀어내고 약자를 밀어내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사람은 절대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. 국민의 짐, 아이고, 도둑의 힘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국민의 힘! 그 사람들이 그동안 뭘 그렇게 잘했다고 다시 정권 교체를 외치냐, 이 말입니까? 이 땅에서 피땀 눈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를 저는 절대 다시 잃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작은 움직임은 결국 큰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. 윤석열 수사하라! 김명신 수사하라! 인수위는 지금 본인 정부인 것처럼 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고 행동해야 할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이 모여서 윤석열의 이름을 외쳐주시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쳐주셔서 이 개혁의 딸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우리 모두 평화의 촛불로 이겨냅시다! 감사합니다. 예, 우리 개혁의 딸 최윤아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오늘 시민자유발언에서 여러분의 우리 주권자 스타들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. 저분들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우리 즐겁게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시죠? 예,